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대표 송은강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소상공인과 불황을 함께 이겨나가는 스타트업이란 주제로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업체의 비율은 전 사업체의 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발표에서도 있는데 전체 근로자 수의 43.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기업의 뿌리이자 씨앗이며, 국민적 차원에서도 중산층의 붕괴 방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쓰신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의 토론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지금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이미 발표도 하셨고, 그래도 또 이렇게 패널로 나오셔서 몸풀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몸풀기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뭐 간단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오늘 발표를 제일 잘했다.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손가락을 딱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근데 가끔 보면 이러신 분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만 빼고 어떤 사람한테 제일 발표하는 사람, 발표를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 자, 하나, 둘, 셋. 누구예요? 여기 저몇 번째? 라스트 오더의 우리 오경석 대표님. 여기는 저 우리 전오 대표님. 아, 오 대표님 1등이십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상품은 좀 이따가 간식 하나 더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본인을 제외하고 이 회사의 서비스가 나 다음으로 제일 유용한 것 같다. 자,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예, 어디세요? 나스토도 여기는 나우드. 아, 예, 여기 어디세요? 저는 캐시노트. 캐시노트. 아, 요거는 그러면 누가 1등이 된 건가? 이거 굉장히 우기세프님 또 1등을 2연승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저는 또 궁금한 게 대체 뭐그 발표를 듣고 잘했다고 하신 건지 발표를 안 듣고도 그냥 인물만 보고 오 대표님의 인물만 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둘셋 하면은 오늘 본인 것 말고 다른 분들이 하신 강의 중그 발표 중에서 키워드를 한 가지씩을 돌아가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이제 자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1등상을 하신 자 오경석 대표님. 자, 생각나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생각나는 키워드 하나 둘 셋. 안 들으셨나요? 이거 보니까. 다 들었습니다. 예. 키워드 한 분에 한 아니 분씩 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그냥 딱 상생. 상생.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상생. 자, 우리 전상일 대표님. 저도 상생. 상세 아안 되죠. 안 되나요? 네, 다른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 그럼 매출 하겠습니다. 예? 매출. 매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아, 오경석 대표님 매출. 예, 우리 김동호 대표님. 저는 뭐네분 저희 모두 다 소상공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소상공인. 네. 아, 애매하네 이거. 예. 우리 자 지용구 대표님. 마감 할인.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몸풀기 질문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자영업자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이 자영업자가 처한 환경. 예. 근데 소상공인 또 우리 고객, 우리가 처하는 고객과 소상공인과 프로파일이 일치하느냐 또는 그것에 대해서 우선은 각자 우리가 고객과 소상공인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용구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용구입니다. 네, 저희는 아까 제가 이제 키노트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은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제 고객이 지금에 있는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아, 이 불황을 어떻게 이길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싶었고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보다는 내 결정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관점을 바꾸면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지용구 대표님이 지금 그 더 좋은인데요. 더 좋은의 더 좋은 비즈온, 네. 예, 더 좋은 비즈온의 고객과 그리고 그 소상공인의 고객과 프로파일이 일치하나요? 네, 일치합니다. 아, 똑같이. 네, 예, 그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오해를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닐 것 같다라는 질문을 먼저 좀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치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전에 제 말씀에 좀 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부분들이 프로파일이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동호 대표님. 뭐 워낙 다양한 카테고리의 소상공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소상공인은 1차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가게들, 저희는 이제 주된 소상공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또 굉장히 다양한 소상공인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른바 로드샵,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있는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들을 저희는 소상공인의 모습이라고 간주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김동호 대표님은 걔는 그 저희 매출이 다 카드 매출을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현금으로 쓰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과의 그런 그 매장들은 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빠져있는 소상공인은 얼마나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매출은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카드 매출 정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국세청에 있는 현금 영수증 신고 정보도 가져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누락되는 게 적긴 하지만 여전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 매출이 많은 게 대체로 생각해보면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를 쓰실 이유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실제로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통계가 한국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스몰 비즈니스를 했을 때 한 600만에 이른다라는 통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 통계는 34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1차적인 유니버스는 그래도 카드 매출도 받으시는 가맹점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184만 정도, 186만, 190만 정도가 저희가 바라보는 영역이고요. 그럼 이제 중기부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는 저희가 커버를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전 대표님. 네, 뭐 저희는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그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쨌건 IT 업계에 일도 하고 스타트업 창업도 해서 그래도 10여 년의 시간을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연락처가 생긴 분들이 대부분 식당 사장님들이세요. 식당 사장님들이 다 저한테 다이렉트 연락도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벽하게 저희 서비스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 대표님 그 이 웨이팅을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매장의 규모가 조금 있는 분들이 쓰는 것이 아닐까요? 이거 제가 혹시 틀린 건가요?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되시는 거 맞고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게 매출이 크냐 작냐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웨이팅이 있는 매장인데 테이블이 10석인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규모가 작지만 매출도 잘 나오지만 사실 하시는 일은 굉장히 단순 노동에 가까우신데 저희를 통해서 이제 좀 바꿔 가시는 중이신 거죠. 네. 예. 자, 오 대표님. 네. 저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그 상시 근로자가 뭐 작은 규모 5인 미만 이런 분들을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저 라스트 오더랑 함께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그중에서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작은 규모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근데 저희에게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희 라스트호드에 보면은 백화점과 뭐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이라고 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백화점, 현대백화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과 본사 계약은 맺었지만 실제로 라스트 오더를 실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백화점에서 그냥 입점해 있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냥 공간만 빌려서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거든요. 편의점 분들도 그 가맹 본사에다 가맹료를 지불하고 그냥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의 소상공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등 직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 이외에 거의 대부분 98% 이상의 매장들은 다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래서 그 얼라이언스가 일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러한 소상공인들께서 그 기술의 적용이나 새로운 환경의 뭐 플랫폼을 응용한다든가 또는 아까 캐시노트 같은 이런 툴들을 쓰게 한다든가 하는데요. 그 처음 우리 지 대표님의 그 키노트에서 잘하는 것을 49%, 그 다음에 연결로 51% 말씀하셔서 그 연결 흐름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다는 저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그 본인의 경험으로 그 고객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오경석 대표님부터. 예.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마가마린 서비스라고 국내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소한 서비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큰 허들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영업을 한다고 모든 가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미 많은 가게에서 배달 플랫폼이라든지 유사한 푸드테크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달 지출해야 되는 비용도 부담이 되시고 거기다가 생소한 저희 서비스까지 같이 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수수료와 저희 수익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수수료를 부과시키면서 그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드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요. 지금도 그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BM이 지금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BM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최적화된 그 수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중간에 발표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을 끊더라도 제가 그 우리 대표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사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를 그리고 저는 여기 오늘 그 패널로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전 대표님. 예. 네. 저희는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고 있다 보니 막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태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온라인에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돌아가거든요. 대표적으로 배달 서비스도 너무 많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힘든 어려움 많이 얘기하셨는데 우버이츠 기대하고 했더니 갑자기 철수한다. 그럼 그분들 열심히 배웠던 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크시고요. 배달업체에 가보시면 디바이스를 6개 정도 띄워놓고 계세요. 각 서비스 업체별로 전부 다 별도의 디바이스를 써야 되거든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요. 근데 IT 서비스는 이제는 뭐 생활, 어떻게 보면 약간 인터넷 전기와 같은 존재인데 이런 거를 소상공인분들이 가뜩이나 음식하기도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현실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B2C 서비스를 하는 곳들은 본인들의 서비스에 어떤 그런 연동을 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현상을 잘 말씀해 주신 줄 알았더니 뒤에 잠깐 본인 회사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서비스도 그럼요, 말씀해 네. 주시고 예. 자, 우리 김동호 대표님. 네, 그럼 저는 저희 회사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거시 반점에서 하셔도 이야기를 됩니다. 드리면 사실 저희가 그 수십만 개 매장에서 데이터들을 받아보고 그거를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쪼개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매주 주요 광역시도별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포털에서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나 서울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가 감소했다고 했을 때 이게 이븐하게 17개 그
구에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종로구나 중구처럼 통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권이다. 권리금이 많이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권이라고 여겼던 데들이 훨씬 많이 빠졌고 오히려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배드타운들, 예를 들어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잠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권의 정의가 그리고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리모트워크와 여러 가지 영향들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변화한 거냐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부터 변화할 것이냐에서 저희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역의 사장님들은 더 손해를 보실 거고요. 근데 권리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특정한 목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한 곳에 들어갔는데 목이 나빠져 버리는 거고 그 반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 좀 데이터를 갖고 더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그냥 김 대표님께는 캐시노트를 그 고객들에게 딜리버리하고 그분들이 쓰시는 데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뭐 모바일 앱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기반으로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떤 걸 보면 아냐면 보통 모바일 서비스라고 했을 때 이걸 쓰고 있는 예를 들어 소상공인 서비스라고 해도 비즈니스 오너의 나이대가 뭐 30대 위주 혹은 30, 40대일 수 있는데 저희는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카카오톡 정도밖에 앱을 안 쓰시는 IT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장님들도 손쉽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간주합니다. 예, 우리 지 대표님. 예, 앞에서 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디지털 격차.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미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응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모델 부분들 갖고 우리는 충돌이라고 보지 않는데 그분들은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 그 기존에 있는 IT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뺏어갈 것이다. 나중에 끊으면 우리는 바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오해 요소. 그 오해 요소의 갭을 좀 이렇게 그 신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계속 느꼈고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격차 부분들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나 IT로 다가갈 때 그걸 이해하고 응용한 능력을 그 소상공인이 직접 체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응용하고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영역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관습하고 습관을 바꾸는 건 참 어렵구나라는 부분을 느껴서 제가 아까 그 저희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분들한테는 서비스를 접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술을 제휴하고 상생을 접근하기 전에 관점의 코드를 맞춘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우리 역할과 소상공인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기계가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게 그냥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예, 지 대표님 혹시 그 고객 중에 그 소상공인의 고객 중에 우리 그가 딜리버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주 잘 사용한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좀 전에 그 저희 그 청중께서 중간 브레이크 타임 때 질문 좀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로테크 서비스라고 하고 우리는 테크 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금융 쪽에 계시면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핀테크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저희는 테크 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어떤 게 맞는 답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서비스가 노무 상담이다, 법률 상담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컨설팅에 집중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케이스, 그게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를 쓴 다음에 매출이 10배로 늘어난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예. 네.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개선 사례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타임 테이블을 어떻게 짤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5명 짜요? 그 알바분들의 시간표, 예, 근로시간표. 예, 예. 예를 들어 당연히 고객이 많은 시간에 알바가 좀 더 많아야 될 거고 홀서빙을 많이 하려면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도 되는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주먹구구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2명인데 피크타임 때 조금 일손이 모자라니까 1명 정도 더 뽑아볼까 정도의 막연한 생각인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석 데이터들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대별로도 매출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시간대별로 매출이랑 매출 건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 생각해보니까 이때는 좀 너무 많이 그 알바가 일을 하고 있고 이때는 오히려 좀 더 부족하면 이거를 좀 한 명을 더 뽑기보다는 이 오전부터 뭐 점심까지 일하는 사람을 좀 시프트해서 점심부터 오후까지 일하게 하자라고 이런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것들이 왕왕 있으시고요. 결국은 저희는 뭐 하나의 굉장히 극단적인 개선 사례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과거에 감으로 판단했던 많은 것들을 작지만 중요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내릴 수 있게 돕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 네, 뭐 저희는 아까 사례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뭐 대표적인 사례가 막국수집이에요. 막국수 여름에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 막국수집은 어디 있는 막국수집인가요, 혹시? 아, 네, 그 고길이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디요? 고길이요. 네, 고길이. 아, 고길이에 있는 막국수집. 네, 네. 네, 상호를 다 말한 게 되는데, 네. 그 막국수집 같은 경우는 막국수니까 수요미 식혜나고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적자를 봤어요. 종업원 숫자 대비해서 손님이 적게 오니까. 그랬는데 저희랑 이제 그런 연 단위의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연 단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때 오셨던 단골분들을 골라서 그 비시즌에 비수기 시즌에 와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해에 정확하게 두 달 동안 매출이 반전한 게 1억 8천 흑자가 났던 거고요. 이런 사례는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매장들도 예를 들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어떤 선물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올곧게 손님들한테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손님들이 사실은 내가 가는 매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면을 잘 못하던 거를 리뷰로 남는 것도 아니고 만족도라니까 남겨주십니다. 그러면 실제 응답률이 한 20% 정도 나오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진솔하세요. 오늘은 왠지 짰어요. 오늘은 김치가 좀 별로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걸 듣고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손님들이 또 좋아한다는 피드백을 주시고 이러면서 선순환되면서 단골 구조가 단단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진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표님. 네, 저희는 그냥 특정 업장의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관악구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관악구 지역에 한 족발집이 있었어요. 그 족발집에는 그 족발집은 그 번화된 상권이 아니라 어느 동네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족발집이었는데요. 그 사장님께서는 본인의 족발에 대한 엄청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맛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위치상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매번 족발을 삶은 게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족발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당일 삶은 족발을 무조건 당일 팔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가게들은 그걸 양념은 족발로 팔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는 하시던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장님께서 저희 라스트오더 초기에 반신반의한 상태로 이용을 하셨습니다. 라스트오더를 함께. 그러면서 재밌는 게 보통 족발이라고 하면 소짜도 25,000원 뭐 3만원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25,000원 3만원을 마감할인 올리시는 게 아니라 당일 남은 족발의 양에 따라서 뭐 7,0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따로 상품을 구성하셔서 라스트오더형 상품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유동적으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 1인 가구에 그 근처에 사시던 1인 가구 사람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그 마감할인 족발을 먹게 되고 근데 실제로 그 족발이 맛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업장에서는 실제 그동안 손실 났던 재고들을 다 처리하게 되었고 또 정말 프라이드가 강하셨던 그 사장님들은 바이럴 효과가 나갔고 실제로 그 동네 맛집이 돼버린 거예요. 맛집 사이트에도 올라오고 지금은 거의 그분은 이제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재고가 많이 발생은 하진 않지만 한 달에 한 15일 정도 상품이 등록이 되더라고요. 15일 정도 등록이 될 때마다 모두 다 소진이 되고 사람들은 그 상품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져서 뭐 소비자분들이나 업주분들이나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 대표님 그 사례에서 그 점주께서 뭐 어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동기로 그것을 더 우리 거에 대한 뭐 뭐라고 그럴까요? 커미먼트나 그게 더 높아진 그 뭐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있는 건가요? 또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초반에 그 사장님께서는 아까 처음 질문과 약간 유사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약간 좀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이 되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걸 매일매일 자기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고 뭐 그분은 실제로 다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어떻게든 저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거기에 대해서 스킨십을 저희가 하고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주문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유선으로 알려드리고 상품 혹시 있으시면 혹시 등록하기 힘드시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스킨십을 계속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품 구성에 결국 그분의 노력보다 오 대표님의 노력이 훨씬 더 많이 기울인 거네요. 저희가 혼자만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은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전 대표님. 이제 그 소상공인분들이 노력을 하길 싫어하세요. 변화하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예, 그게 되게 큰데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꽤 긴 2017년에 정식 오픈을 해서 이제 3년을 꼬박 넘겼는데요. 매장 수는 아직 2,500개예요. 그러니까 확산이 많이 못 된 게 사실은 그 어려움에 있습니다. 가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웠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원격으로 저희가 설치를 다 해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됐고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 설치 나가면 20만 원 드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20만 원 낼 테니까 와서 해주세요. 이러셨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사람이 오는 게 좀 두려워. 그럼 원격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는 원격 비율이 8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큰 일을 통해서 소상공인 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IT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용구 대표님, 대체 뭐 더 좋은 소프트웨어인데 뭐 모델이 많잖아요. 그냥 한 번에 팔 수도 있고 또 서브스크립션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지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 그다음에 또 그 일반 그 기술의 발달이 결국 대중화가 되면서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혁신이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하고 연동이 되지 않는 기술 혁신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방법론을 좀 다시 한번 그걸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도 비즈니스 모델의 그 변화를 좀 갖고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저희는 B2B 기업이고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클라우드라든가 이번에 SaaS라든가 이제 모바일 시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전산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법론이 이거 내 손 안에 PC라는 모바일 갖고 좀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B2B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면 지금은 B2B2C라는 수익 모델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2C는 예를 들면 무상 서비스를 해주고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있는 B한테 돈을 받는 모델 이런 부분들의 시장들을 좀 찾아보려고 요즘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파일럿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김 대표님. 저희는 부분 유료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이고요. 캐시노트는 가격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들, 저희는 프리미엄 기능들이 별도로 있는데요. 모든 기본적인 기능들은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프리미엄 기능들은 서브스크립션 티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장 낮은 가격은 한 달에 한 5,6천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본 서비스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능들을 해제하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홀 매니저를 관리자로 한 명 추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상권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계열 분석을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가적으로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장님들이 많이 저희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사장님들한테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공급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경유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여기는 뭐 CPA나 CPS 방식으로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가 일어나면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이제 청구를 받는 형식이고, 이거는 원가 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밸류 베이스의 프라이싱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저희를 경유해서 식재재를 공급하는 A사의 경우를 보면 당초에 저희 서비스가 아닌 채널로 사업자 한 명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단위 비용이 100원이었다고 하면 저희 채널에서 한 30원 정도로 한 70%를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급사 입장에서도 밸류를 느끼는 거죠. 70% 비용 절감이 가능했고 심지어 더 스케일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고객이 그 가져간 고객이 또는 증가된 가치, 우리 거를 씀으로써 증가된 가치가 그거를 측정하고 계신 건가요? 그 대부분의 고객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뭐 조금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 고객이 우리를 쓰기 전에 부담했던 단위 비용과 저희를 통해 일을 했을 때 단위 비용을 비교해서 절감액을 이제 밸류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냥 첫 번째 채널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이제 마진 폭이나 통상적으로 측정하는 유통 비율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의 생각으로는 또는 앞으로 계획은 그 고객이 증가된 가치에 몇 퍼센트 정도를 뛰면은 공정한 것으로 보고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사실 원하시는 답변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공급사는 30%가 너무 많아서 아,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50%를 주고도 아, 나는 이 기회가 전혀 없던 기회였는데 이걸로 인해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면 부담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니, 나는 우리가 너무 박한 비즈니스를 해서 기본적으로 1% 이상 주면 우리는 적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장 경제 상황에서의 프라이싱을 존중합니다. 즉 저희가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습니다라고 제안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격보다 경쟁력 있으면 된다라고 저희는 바라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김 대표님은 워낙 제가 뭐 존경하는 분이라 존경하는 분께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대표님이 시장의 주 공급자입니다. 시장 마켓 쉐어를 거의 8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시장 프라이스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죠. 우리 김 대표님. 네. 그럴 경우에 얼마 정도를 몇 퍼센트를 뛰는 것이 그 몇 퍼센트를 가져오는 것이 좀 페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마켓 쉐어가 독보적이라고 했을 때 사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저희가 압도적으로 저희 말고는 전혀 채널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하나의 경우는 사실은 다른 축의 경쟁자들도 저희와 같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80%는 아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요새 같은 경쟁 상황에서는 후자의 시나리오로 귀결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원하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압도적으로 시장 가격 결정력을 굉장히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전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밸류의 10% 내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의 10% 정도가 적정하다. 예, 전 대표님. 지금 뭐 저희 BM의 답변이기도 하고 또 김동원 대표님의 견해에 대한 반론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이게 소상공인에게 IT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IT 제가 앞서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전기나 인터넷 요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들의 매출 대비해서의 비즈니스 모델 퍼센트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굉장히 큰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제 정액제로 바꾸기도 했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산업을 경영해 가는 데 있어서 비율이 아니라 인건비처럼 고정되어 있는 걸로 했을 때 좀 더 계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여러 서비스를 쓰는 비용은 고정 형태. 잘 쓰시는 건 뭐 잘 되시는 건 그분의 덕. 그래서 최대한 그 리스크는 뭐 35,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런 인프라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내가 무언가를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전 대표님은 한 가지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만 5천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3만 5천이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느끼는 가치가 35만 원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김동호 대표님의 말씀에 보면 35만의 10% 또는 5만 원도 이 가치가 안 나오는데 3만 5천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서비스는 당연히 그냥 접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대체로 저희 서비스가 적용돼서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인건비 1.5명 정도를 줄인다라고들 많이 하세요. 1.5명을 줄이는데 3만 5천 원이다. 그럼 흔쾌히 내겠다. 이 정도의 시장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 대표님. 저희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정액 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소상공인분들에게 정액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몇 퍼센트를 해야지 뭐 적당한가 보다는 저희는 마감 할인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상 30%에 대한 할인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몇 퍼센트 단 뭐 1%든 5%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저희는 저희 가맹점주분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취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결정을 한 거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라스트 오더에서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30%를 저희가 뛰어가는 모델인가요? 지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뛰어가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상품에 30%의 할인이 적용되어 있어요. 예, 할인이 적용되면 저희는 몇 퍼센트를 뛰어가는 구조인가요? 몇 저희는 퍼센트를? 정액제를. 아, 예, 예. 얼마를 혹시 말씀? 현재는 지금 3만 원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 무조건 3만 원. 한 번에. 근데 현재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심플로 진분을 제가 케어를 하라는 여기 그 이기대 이사님의 지시가 있었는데요. 저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바로 심플로 진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플랫폼과 소상공인과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여기 내부 나오신 분들하고는 플랫폼하고 이렇게 뭐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꼭 쓰셔야 되는 툴로 도구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개 모델들이 광고 모델로 되기 때문에 광고 모델로 돼서 광고 모델이라는 것은 대개 경쟁이죠. 그래서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그 광고 모델로 가는 것들이 도리어 더 그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 대표님부터 또 간단하게 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기 대답을 좀 심플하게 해드릴까요? 그 쉽게 좀 예. 이게 그 플랫폼이란 개념은 모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근데 그 모을 때 비용이 들어가느냐? 시간이 들어가느냐 이제 사실은 저는 광고 카피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어디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은 가장 큰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이런 질문에는 반드시 산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회가 막 발전하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공개되고 공유 뭐 참여 막 공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쩌면 공유라는 개념은 공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소상공인이 이해할 때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때 플랫폼은 엄연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객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베이스에 보면 좀 전에 우리 전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베이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팅 환경에 전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통신에 비해서 깔려있는 거예요. 다 비용들이거든요. 사실 그 비용들을 이용해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스타트업도 그렇고 다. 근데 우리가 전기를 쓰면서 장사가 잘 될 때 전기로 내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료로 가격이 싸게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비싸다고 느끼는 그것들이 과연 시간을 줄이는 비용과 가치를 한번 비교해봤는지 아니면 관념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본 것 때문에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 대표님. 사실 광고비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을 생각해보면 효과가 잘 측정되지 않을 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이 광고비를 안 쓰면 안 될 것만 같은 위협이 느껴지거나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질문해 주셨던 얼마나 우리가 가치를 창출했느냐, 그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받는 종량제 형태의 구조가 방금 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공장을 우리가 기계를 10개 두고 전기를 쓰는 거랑 1개를 두고 전기를 쓰는 거는 분명히 다른 사용량이고 다른 청구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개런티하는 건 한국전력은 기계 하나 돌아갈 때 1kW 공급할 때 고정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그 광고비가 이 가치가 만들어내는 것들에 연동되어서 책정되는 형태의 광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전 대표님. 네, 저는 이게 매장주분들이 지대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 같은 겁니다. 지금 플랫폼 사용료가. 근데 플랫폼 사용료를 임대료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례해서 받으니까 굉장히 문제로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인식을 깨려면 글쎄요, 뭐 깨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광고로 휘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주들은 지대비용 임대료 올라가고 건물 가치 상승하니까 많이 벌잖아, 이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광고를 했을 때 매장주들에게도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내가 광고를 했더니 나의 자산, 예를 들면 고객이라는 자산이 나에게 전환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만 있을 수 있으면 사실 그 논란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대표님. 죄송한 질문이 그 상당 광고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광고 풀 비즈니스 모델? 예, 상당 광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어느 정도의 그 뛰는 게 공정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광고로 갔을 때 더 이 사용자들에게 좀 더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 그런 질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당연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한 BM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수익이 수익을 요구하는 것들은 이용료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요금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적정한지 는 아마 사업 모델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보통 기존의 커머스들처럼 어떤 일정 판매 수익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차출하고 싶지만 저희는 이미 업주분들에게 30% 이상의 할인율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따로 요구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액제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정액제가 됐든 정률제로 됐든 그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그 소상공인분들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얼만큼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업에 따라서 잘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플로우를 제가 열어놓은 거를 이게 놓쳐가지고요. 바로 심플로우를 좀 띄워주시죠. 네. 이게 심플로우 질문을 쭉 위에서부터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사회, 근데 그 밑에는 또 좋은 말도 있네요. 좋습니다. 쭉 내려가시죠. 예, 우리 지용구 대표님께 저건 첫 번째 질문이라 스타트업을 돕고자 하는 구체적인 개혁이나 엔드골, 재원 등이 궁금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기서. 예. 네, 저희는 양면 사업자의 역할, 그러니까 사업자 중에서 양면 사업자, 고객 니즈의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 저희는 그래서 플랫폼에서 지금 답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언젠가는 성장을 하면 그저 좀 중소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으로 가고, 또 지금 기업에 있는 분들이 명퇴를 하고 또 은퇴를 해서 다시 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세컨드 라이프에 도전하는 분들도 소상공인 분들의 그룹에 넣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청춘에서 제2의 청춘을 준비할 때는 이미 20, 3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 속에 있다가 개인이 나오면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할 수 있는 열정, 에너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동안에 사용했던 도구는 다 놓고 나왔거든요.
그 도구를 좀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부분들이고 마켓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좀 아주 좀 더 가격도 많이 낮추거나 아니면 무료로 좀 뿌려보고 싶다. 그러니까 기업이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개인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저희가 이제 단가를 많이 낮춰놓고 그걸 좀 많이 마켓에서 오픈마켓에서 좀 뿌려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창업자로 소상공인 분들로 도전을 할 때 그분들이 그런 도구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는 도움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김동호 대표님께 이 질문하신 분은 그 저 끝나고 김동호 대표님 계시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 그래도 김동호 대표님 그 다음 거는 피지사와의 업무 협업 충돌이 많을 것 같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협업이 훨씬 많고 실제로 카드 사업자 중에 가장 마켓 쉐어가 높은 신한카드, 피지 사업자 중에 가장 마켓 쉐어가 높은 이니시스는 저희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통상적으로 피지 사업자나 카드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결제를 하는 행위자인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가 굉장히 견고한 편이고 가맹점 대상의 서비스들은 굉장히 라이트하거나 없는 것에 가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업계 수익권의 카드사의 사례를 A사라고 하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가맹점 대상 서비스 웹페이지가 있지만 접속자가 한 달에 만 명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를 오히려 통해서 카드 사업자들이나 PG사들은 머천트 대상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협업하는 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충돌이 없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냐면 사실 이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아젠다라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로 충돌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 가게에서 결제된 데이터들을 저희는 사장님의 동의를 받고 요청을 받아서 대신 처리해드리는 건데 이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아니냐 왜 가져가냐라고 하시는 사장 그 카드사가 없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올해 초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데이터 주권자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 데이터 주권자의 명시적인 요청과 동의를 전제로 데이터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저런 충돌, 데이터 주권 그리고 이 데이터를 왜 가져다 쓰냐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쭉 밑에 내려가시면 그 공통 질문으로 더 내려가시죠. 쭉 내려가셔서요. 예. 질문을 다 케어하지 못하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내려가 주시고요. 그 소상공인 이 질문인데요.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서 일정 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각자의 비즈니스를 통해 소상공인이 생존력을 키우거나 미래 비즈니스로 전환할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그렇게 방향 설정한 의사가 있으신가요? 여기는 우리 전상열 대표님과 오경석 대표님 각자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 대표님. 네, 저희는 정확하게 그게 저희 사업 방향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하에 소상공인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것이 저희 방향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 반복적으로 해서 사람을 소모하는 일이 아닌 매장의 자체를 더 좋아하게 하는 일로 좀 돌려서 단순 반복은 다 IT가 처리하게 해서 효율을 높여내고 뭐 재고 관리나 이런 거에서 비효율을 줄여내서 그 비효율을 줄인 걸 인건비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저희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존에 뭐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의 일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풀려고 하는 하나의 혁신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것들이 생존력을 더 높여드리지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더 구조적인 불가피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혹시 그 저희가 이 소상공인으로 아마 주제로 그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신 분들이 만드신 이유는 사실 최근에 배민이나 야놀자 같은 플랫폼이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뭐 소상공인들하고는 약간의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스타트업들은 돈을 엄청 번다. 뭐 이런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혹시 퍼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걱정스럽고
분명히 이러한 걱정이 늘어나면 도리어 규제가 늘어나고 스타트업의 그 영역이나 이런 제한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 혹시 각 네 분 대표님께서 그 뭔가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 지 대표님. 네. 이게 참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람 간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상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기술과 사람은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정확히 공평하다는 것이 50대 50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평한 부분이 과연 50대 50인가라는 부분들의 생각에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공유라는 개념은 공짜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가짜는 진짜의 반대말인가 가짜는 진짜와 유사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보 형수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개념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개념은 좀 더디게 변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닌 문제가 좀 모르면 문제가 아닌데 알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김동호 대표님. 제가 어떤 것에 포커스해서 답변을 드리면 남은 시간이 좀 가치가 있을지 한 번만 다시 리프레시 해주시면. 아,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김 대표님 그러면 책임 대표님 잠깐 쉬고요. 네, 우리 저 전 대표님. 네. 네. 그 네, 저도 갑자기 말문이 막혀 제가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네. 질문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저희 업계의 선배 기업들인 말씀하신 배미나 야놀자가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기업들은 생각보다 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배미는 배달 생태계 만드는데 사실 많은 투자 해왔고요. 그 다음에 야놀자도 역시나 보면 모텔 산업을 끌어일으키기도 했고 모텔 뒷단에서의 B2B적인 일에 대한 굉장한 혁신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되게 약탈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저희 산업 구조에서 가져온 병폐라고 생각을 해요. 큰 기업이 되면 다 가져가면 그들이 다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는 것 때문에 생긴 편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스타트업 시내에 있는 모든 종사자분들은 다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인식은 이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 대표님. 네, 지금 뭐 이렇게 이슈가 나왔던 것들 이유가 얼마 전에 있었던 배민 이슈에서부터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이슈가 터졌을 때도 뭔가 정말로 배민이 수익 극대화만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수료 정책을 변경을 했을까? 분명히 그 수수료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분들도 많았을 거거든요. 장사는 잘 안 되지만 매일 일정 금액의 돈을 냈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 수수료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냈던 수수료가 더 감소됐던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수수료를 더 많이 낸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그동안 매출이 많으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과연 배민 지금 사람들이 배민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배민이 정말 수익만 생각해서 수익 극대화만 노리고 그 수수료 정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책이 정말 그 이유만으로 그런 건지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배민 입장에서도 수수료 정책을 변경했을 때는 그 사전에 좀 더 업장 그 가맹점주분들과 많은 스킨십과 의견 수립이 좀 더 필요했으면 이 논란이 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시간 관계상 우리 저 김동호 대표님께는 한 20초 정도 드리는데요. 20초 동안 정부에 바라는 거, 정부의 역할에 바라는 거 이거 혹시 있을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아마 플랫폼 비즈니스와 소상공인 중에 소상공인이 오늘 주제니까 소상공인 영역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이 IT 강국이고 방역 강국인 것 같긴 한데 사장님들 입장에서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충분히 다 해소되기 위한 노력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된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제 발표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도 그 내용이었지만 결국은 이미 민간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바퀴를 다시 한번 만들지 않고 있는 바퀴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 수요자들에게 좀 더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추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자 마무리를 자 우리 5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대표님부터 예. 자, 마무리를 한 말씀씩만 딱 네, 해주시죠. 예. 저희 발표를 시작할 때 주제가 소상공인의 손실을 줄여주는 라스트 오더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라스트 오더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바로 소상공인분들이거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 소상공인분들과 상생을 통한 파트너십으로 계속해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대표님 조금 더 짧게. 예. 네, 저는 저희 같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소상공인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구로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소상공인도 잘 되고 저희도 높은 그런 회사, 좋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캐시노트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인프라로 잘 자리 잡아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 같은데 소상공인들이 잘 돼서 일자리 창출을 스타트업들이 잘 돼서 일거리 창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